안녕하세요. 이창규 목사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봄은 왔고 또 사순절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헌신자들과 또 이때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이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식인가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사모한다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파터운서 주기도문이죠. 외우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공영방송에서 나온 건데 너무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각성과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은 전도하기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나 동영상이나 이것들을 또 지인들이나 믿다가 조금 마음이 멀어지신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니까 그분들이 아멘 반응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코로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전도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는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만 넘어가면 성경 파노라마는 끝난다. 네. 역사서가 있지 않느냐고. 역사서는 제가 그 역사를 얘기하는데 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믿으셔도 되고, 레위기는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오늘 공부를 할 텐데, 레위기는 보통 제사에 관한 내용,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격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초등부 또 유치부 요즘 동영상 예배에 아주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김희영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다. 그러면 짧게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영 목사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오, 추상적이군요. 네, 김희영 목사님, 예배란? 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주 총론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딱 떠오르는 것도 김재희 목사님 예배? 찬양과 말씀. 네.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 오, 예, 그렇습니다. 한 개씩만 해볼까요? 미천이 떨어져 가나요? 네. 김재희 목사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네. 예배는 응답이다. 네, 거의 미천이 떨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정답을 얘기해줬죠.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나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기쁘게 하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제물을 드려야 한다, 혹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반대급부로 내 소원을 말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마피아 보스 같아요. 그죠? 마피아 영화 참 재밌는데. 또 딴 길로 빠지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예배를 뭐와 같다고 생각하느냐면, 결혼 의식과 같다고 생각해요. 네. 결혼이요? 아유, 그러면 돈 많이 들겠네요. 옷도 맞춰야지, 식당도 예약해야죠, 반지도 사야죠. 이 세속적인 사람들 같으니. 그런 거 말고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예,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혼인 신고를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요, 이런 위험한 사람들아. 그게 아니고 좋은 시절이 다간 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서는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죠. 예, 이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결혼 언약, 결혼 관계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아,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허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결혼 의식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결혼 예식에 오게 되었는가, 그 얘기가 앞선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 출애굽해서 정말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시내산 밑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이제 결혼 예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려는 거야.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말이 떨리려고 그래요. 예.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예, 부부관계처럼 표시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배반할 때 호세아라는 그 북왕국의 선지자는 마치 남편을 배신한 아내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한 게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 조건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니들을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돼. 이집트의 노예 생활 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이제 자유와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죠. 이제 그러면 또 누군가의 종노릇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저하고. 워낙 기초가 튼튼하니까. 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하고 어떠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렇습니다. 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사명이 있다. 다시 복습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치 신부처럼 가족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 약속의 증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잘 맞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매번마다 확인하고 또 그들의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오늘 이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하교회를 체험하는 것 같아요. 카타콤, 박해시대 때 있었던 지하교회. 물론 코로나가 우리를 박해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국가의 무슨 수상이나 대통령이 우리를 박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모습이 박해시대에 또 가정교회를 지하교회를 드린 이들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는데, 예배드린다는 말의 뜻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참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예,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뭐를 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아,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다가 하늘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설계도? 예, 성막 설계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예배해라 하는 성전인데 그게 오늘날처럼 무슨 고딕식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하면 모세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네,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근데 그거를 어디다 적을 데도 없어. 모세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예, 예, 지금 저보다도 20살 이상 더 많은데 모세 형님이 이게 다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이걸 지금 그려놨죠. 예, 인터넷에 보면 뭐 성막에 대한 사진과 그림은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안 보니까 있어도 소용이 없죠.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네. 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막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무슨 규빗? 네, 오케이. 규빗 돼 있어요. 1규빗이 예, 8, 그죠? 팔끝에서 팔꿈치 정도라고 그러죠. 한 30, 40cm 정도. 오케이. 그런데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네,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또 그 뜰 안에 집이 한 채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당에는 뭐가 있죠? 울뚜멍. 번제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볼까요? 목사님들이 맞은지. 오, 진짜 맞네요. 예, 이게 예, 45m쯤 된다고. 예, 규빗. 그때는 이 센치나 미터가 아니었잖아요. 예, 뭐 세계 표준 규격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규빗을 가지고 해서 오늘날로 하다 보니까 약 45m, 22.5m 직사각형이 된다. 이게 성막이에요. 네, 성막. 만남의 집.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성막. 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가 입구고요. 예,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일단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따 레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섯 가지 예배 얘기하는데 그 5대 제사가 여기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그게 여기서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성막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제사장이 들어가죠. 아, 성소에는. 예, 그래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예,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잘 씻어야 돼요. 예, 손을 씻을 때는 또 딴 길로 가는데 예, 비누를 해가지고 오래 씻어야 되는데 20초, 30초. 근데 20초, 30초를 못 씻으시더라. 우리 예, 성아무개 목사님 보니까 5초 동안에 씻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네?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두 번 부르라고 그래요. 물을 적시고 그 다음에 비누를 바른 다음에 해피 버스데이를 두 번 부르면서 안에를 비비고 밖에를 비비고 손가락을 비비고 그 다음에 밖을 비비고 엄지손가락이 빠졌으니까 엄지손가락 비비고 그 다음에 손톱을 여기 이렇게 돌려서 물로 쫙 씻어내고 종이로 닦으면 제사장. 자, 제사장이 여기서 이렇게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예,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돼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예,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래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여섯 개씩 두 줄로 놓여져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구나무 그 꽃이 22개가 가지
여섯 개에는 세 개씩, 가운데 줄기에는 네 개 해가지고 22개. 그리고 거기에는 늘 기름으로, 그래서 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 나무를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나타내고 또 빛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아론이 가서 거기에다가 향을 피워서 이 향은 예, 기도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금그릇에 담긴 향에 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흠향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할 때 언제나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 천사의 금그릇에 담긴 향처럼 하나님이 흠향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 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Holy of Holies, 아주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 지성소. 예, 바깥하고 이렇게 차단되어 있죠. 제가 크기를 너무 직사각형으로 지금 그렸는데요. 예,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안에는 예, 순금 항아리, 거기에서 만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쌈난 지팡이, 그 위에는 금으로 된 양쪽에 그룹이 있고 그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면, 7월 14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묵상집의 제목이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을,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해체해가지고 이동하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다가 향단도 여기도 다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놨고요. 이 울타리도 다 해체하고 이 위에다가 또 이렇게 덮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다 해체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들고 나르면서 여기에 잘 때가 되면, 야영할 때가 되면 이 성막을 쫙 펼치고 12지파죠. 12지파가 세 지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자고 일어나서 문을 탁, 텐트 문을 열면 성전이 딱 보이게, 성막이 보이게. 예,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 자나 깨나 주님이 그게 성막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순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 성막의 문으로부터 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임재 자리까지. 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태바너클 워십, 그죠? 네, 성소로 나아가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네, 그와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응답하고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예, 그 예배의 정신을 출애굽기로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예, 주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5대 제사가 있다. 레위기에서는 그랬습니다. 5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예, 속제제, 속건제가 바뀌었지만 뭐 상관 있나요? 그죠?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이 다섯 개 제사를 전부 다 이 성막의 뜰에 번제단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 5대 제사는
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이 꼭 필요할까요? 희생 제물이 왜 필요할까요? 예,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물의 의미가 있고요. 예? 하나님 앞에 가면서 예, 예물을 드린다는 예물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 교제의 의미가 있고 왜냐면 사람들이 잔치하니까 선물이라고 가져가서 자기가 또 먹어요. 어? 그죠? 예, 뭐 물건 같은 거는 그냥 주면 되지만 음식은 해갖고 가면은 그것도 선물이잖아. 음식도 선물이죠. 잡채 해가지고 가면. 근데 그걸 또 같이 놓고 먹네? 예, 맛있으니까 같이 먹어요. 예,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선물이 꼭 예, 챙긴다는 것만이 아니고 예, 10분이 남았다는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왜 관계가 단절될까요? 예, 사람끼리는 뭐해? 뭐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님과는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죄는 뭐 질병과 같잖아요. 우리가 생명과 단절된다. 그건 병 때문이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은 마치 치료하는 대신 치료해주는 그런 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대신 치러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의미. 희생 제물의 의미는 첫 번째 예물, 두 번째는 교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치유. 속죄의 의미가 있다. 번제, 자 제사가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네, 속죄제, 속건제, 그죠? 네. 제가 글씨를 좀 더 잘 쓰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제는 뭐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비유한다면 주일 예배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예, 주일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남겨두면 안 돼요. 그냥 다 드리셔야 돼. 예, 마음에 억울한 생각도 다 드리고요. 마음에 그 분통한 생각도 드리고 감사한 생각도 다 드리고 모든 생각 다 드려서 주님 앞에 다 흠양되시게. 주님은 온전한 마음, whole heart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쪼개진 마음을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과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번제로 여기서 태워서 드렸는데 예, 머리를 자르고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태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있다가 와 끔찍하다 그랬을지 모르는데 예, 집에서 기르는 예, 그 일상적인 가축들을 데려다가 무슨 공룡이나 뭐 코뿔소 막 이런 거, 막 아메리칸 막 들소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집에서 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대신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욕망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 예, 이런 것들을 다 예, 이 가축들에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를 태워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려요. 그렇게. 네. 소제는 뭐냐면 우리 예배로 치자면 매일매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린다고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제물을 잘 준비하는데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유황을 붓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또 이제 남아요. 남으면 제사장들 양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기서 있는데 예, 기업도 없고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상하셔서 예, 제물로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 레인들에게 나눠서 먹게 하셨어요. 예. 그 다음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 교제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제사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서원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찾기 전에는 내가 내 장막집에 가서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야, 다윗 진짜 훌륭할 때 얘기예요. 전성기 때. 하나님 성전을 내가 찾아드리기 전에는, 해드리기 전에는 내 장막집에 가 자지도 눕지도 않겠다. 다윗이 불면증에 걸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뭐예요? 결국은 죄가 문제죠. 네. 근데 이 속죄제는 이 의도적인 죄는 포함되지 않아요. 속죄제, 속건제는요. 네. 비의도적인 죄. 부지불식 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여기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그거는요. 쉽게 속죄가 안 돼.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완악한 죄는 회개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결사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제사보다 칠대절기는 더 긴데도 제가 빨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대절기는 뭐죠? 자,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시작! 칠칠절. 칠칠절. 유교절.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교절. 유교절. 아, 헛갔어. 초막절.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이 장막절이죠? 네. 네, 그 말은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예, 이거 외우는 거 쉽잖아요. 7대 절기, 그렇죠? 뭐 우리나라 설날, 추석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한글날, 광복절.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 처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오, 읽어줄게. 아, 이 7대 절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제 5대 절기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고요. 5대 제사는 네. 7대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만하게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6월절에서는 뭐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올 때 예, 하나님을 떠난 장자와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주시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에게서 심판이 물러갔습니다. 예, 6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고요. 6월절을 기념해서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안 넣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죄 없이 살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은 뭐냐면요. 예,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열매, 그건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첫 열매입니다. 주여. 주여. 예, 그래서 첫 열매는 내 거야. 그래서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부터는 첫 열매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세 번째 갔죠? 네, 네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은요, 7 곱하기 7. 예? 7, 7에 49,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 오순절. 그래서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면, 오순절에는 열매를 이제 거두는 게 마지막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마지막 거두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나가 팔아야지. 예, 그리고 나눠줘야지. 그래서 열매가, 초실절은 거듭남의 시작. 첫 열매, 성령 세례와 같다면 오순절은 성령 충만과 같아요. 그래서 열매가 이제 다 거둬져서 확산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가을이 되면 봄이 가고 가을이 와요. 그러면 7월의 첫날에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 나팔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에
키워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월 성구영신 예배 때 뭐 받았나요? 말씀을 받았죠. 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착하를 기억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 예. 나팔을 불던 7월에 14일이 되면요.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양피풀. 예,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죄일의 주님이 되셨어요. 일곱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초막절. 초막절. 네, 아까 막 장막절도 나오고 초막절도 나왔는데 같은 말이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예, 같은 말입니다. 예,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동행하셨던 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면서 일해 동안을, 일주일 동안을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초막절에는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의식이 그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성전으로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옮기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의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바로 그 명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중에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게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결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그들은 모델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어떻게 충만한 동행을 하면서 첫 열매를 맺고 마지막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이런 복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다섯 번의 아름다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일곱 번의 주님과의 충만한 동행의 삶.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안식년과 희년이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 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놀리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77에 49, 그리고 마지막 50년째 되는 해가 주빌리,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땅 주인에게로 다시 다 되돌려요. 그리고 노예들, 종들을 전부 다 다시 해방시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땅을 팔았거나 이렇게 해준 사람들은 이자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빈부 차이도 없이, 그리고 경제적인 차별도 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법이에요. 레위기는 그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희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그러니 천국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예, 여러분 오늘 레위기 지루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지루할 것은 끝났어요. 아름다운 레위기에 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